미션이 단체전이요. 단체전. 제일 기대돼. 팀 홀리데이. 떨려. 자, 지금. 오, 프로야. 우리 에이스. 와. 한 미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긴장이 조금 그래도. 훨씬. 개인 미션은 개인 미션대로 뭐 부담이 있었겠지만 사실 단체 미션이 조금 더 저한테는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나마 제가 구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 내 역할이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드라이버 샷 할 때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개인 미션 할 때보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고. 에이스답게 스타트를 잘 끊어준 골프라노 덕에 미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사실 남은 미션을 수행할 초보 골퍼 지민이와 저는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티샷이 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지민 선수가 오늘 아, 네. 선수죠? 아, 네. 오늘은 네. 선수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민 선수가 세컨을 쳐줄 건데 네. 제가 대리로 일단 거리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 네, 대박이다. 와. 아, 네. 96m 정도가 지키는데요. 네. 네. 96m. 96m. 지금 96인데 네. 그냥 그린 중앙 보고 네. 쳐봐. 할 수 있어. 그냥 네. 또 그 부담 주면 안 되는데. 네. 아, 부담 주지 마세요. 아니,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네. 이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이야. 아, 그쵸. 나 안 떨려.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사실은 누군가의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긴장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미션 할 때는 오, 이게 이렇게까지 긴장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긴장됐고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못 치면 죽는다. 아, 아니, 그럴 수 있어. 아, 괜찮아. 아, 못 치면 죽어. 그럴 수 있어. 아, 우리 잘했으니까.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또 보여주면 될 거. 느낌 있어, 느낌. 오. 아, 진짜 한 번만 제발 잘하자, 지민아. 잘할 수 있어. 좋아, 느낌 있다. 오, 딱 좋아. 자. 딱 좋아, 딱 좋아. 잠깐만. 오! 잘 쳤어, 잘 쳤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됐다, 그렇지. 다행히 솔직히 말하면 많이 긴장했지만 다행히 이제 주령 언니가 칠 수 있을 만큼 또 가까이 가서 이제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샷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말하면 입문자가 이 정도 올리는 거면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드라이버는 잘 못했지만 미션을 실패했지만 아이언 연습을 저희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우리 지민이가 그린 언저리에는 갖다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라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민이가 드라이버를 어느 정도 치고 와서 그런지 몸이 풀려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기대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친 거예요. 가봐야 되는데. 아, 네. 아니 근데 올라갔을 것 같아. 저쪽에서 약간 흘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대박. 강우야, 긴장 좀 풀어드려. 언니 막, 언니 막. 지금 이제 우리 주령 언니. 나는... 언니 막 이미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령 배우님 표정 좀 봐. 머리 패야 돼. 머리 패야 돼. 진정해야 돼. 진정해야 돼. 15년 동안 연마해요. 아, 맞아, 맞아. 언니, 장인이다. 언니 맞아.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 업되면 안 돼. 나는 퍼팅의 신이다. 나는 퍼신이다. 자, 우측에서 막고 지금 어디 있어? 에이프런일 수도 있고. 아, 넘어가 보인다. 아, 그린이 좀 짧았다. 어렵다. 어, 긴데요? 어,
긴데요? 와, 어디야? 근이 많아. 근데 긴 엄청 긴. 아니야. 언니 어저께 연습했던 거 오히려 좋아. 어제 연습했던 거랑 그대로. 우리 어제 딱 런닝했던 거. 되게 지금 몸 상태도 그렇고 그거에 맞춰서 효진 프로님이 내리막에서 하는 거를 연습을 주로 시키셨거든요. 그게 또 제가 성공률도 높고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때마침 지민이 샷이 내리막에 있어서 공이 거기서 그러니까 연습한 코스대로 사실은 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게 또 주요했던 것 같아요. 연습한 코스대로 제가 할 수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셨어요. 공 라이도 내리막이었고 그린에서도 계속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셨었는데 저희가 어제 마침 또 내리막 라이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님 저희는 이거 연습 많이 하신 거다.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고 어제 우리 좋은 감 그대로 들고 와서 그거 그냥 보여주시면 된다 라고 자신감을 저는 계속 심어드렸어요. 언니 우리 내내 했잖아요. 아, 이거 오히려 우리가 좋아. 뒤에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어제 좋아. 감 찾으셨거든. 이야. 그 어제 우리가 감탄했던 그 샷 대박이다. 우리 이야. 연습 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진짜 대박. 마지막 피니시까지. 나 해야 돼? 나 해야 돼? 응. 아 지금 언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깍두기 아니거든요. 하셔야 되거든요. 진정하시고 긴장 좀 푸시고. 아니 긴장은 못 풀어. 아 풀어 그래도. 아니 진짜 얼굴이 긴장돼. 내가 긴장된다고 지금. 효진. 오케이. 효진. 잘 보세요. 할 수 있죠? 운명의 힘이 없어서. 가볼까요? 아, 벌써부터 눈물 아직 침이 나왔어. 아직 침이 나왔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 어떻게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요. 언니, 안 하더래. 괜찮아. 우리가 잘못했어. 골프라노가 처음 샷 칠 때부터 막 떨리더라고. 이게 전체 이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떨리고 특히 지민이가 이제 또 샷 할 때 와 정말 근데 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잘 쳐줬는데 공을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떨리시고 아, 진짜 떨리시지 이런 적이 처음. 오케이. 자 이제 혼자만의 무대를. 혼자만의 싸움. 좋아. 방향 한번 보셔야 돼요. 잘했어. 잘했어. 됐어. 어쩜 이렇게 나이가 좋은 대로 딱 이렇게 떨어뜨렸는지 어떡해. 그동안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을 띄우지도 못했던 미약한 시작, 뜻하지 않은 부상,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 초보 골퍼의 3개월은 생각보다 험난했거든요. 저는 사실 주령 배우님이 얼마나 잘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아는데 어제 또 그렇게 다치셔서 연습도 더 하고 싶은데 못하시고 아, 팀 미션도 해야 되는데 내가 팀의 도움이 못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과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를 너무 잘 알아서 주령 배우님이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모습에 되게 이제 마음이 좀 짠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한번 감정을 터뜨리시고 나서 완벽하게 잘 성공을 해주셔서 그 선생님으로서는 되게 좀 기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옆에서 많이 힘을 주고 응원의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저도 정말 마음을 모아서 네, 한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오르막이야. 여기 할 것 같으니까 여기. 그래도 아까 미션 때 퍼즐 성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좋은 기억을 가져가서 좀 과감하게만 들어가면 충분히 될 거야. 우리 태양 프로님께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아, 훌륭해요.